제발 좀 안 좋은 보험 유지하지 말고 정리 좀 하세요. 제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기존에 가입했던 증권을 싸들고 저희 지점을 내방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시거나 모바일 인증을 통해 가입된 증권을 보장 구성을 하여 조회 후 리모델링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증권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을 해도 여태 납입했던 보험료가 아까워서 그런지 보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못하고 막연하게 유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안 좋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왜 유지를 하는지 매우 궁금해요. 물론 저도 계약자 입장이라면 납입했던 보험료가 아깝고 정말 또 아깝겠죠.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 정도의 피해만 보고 갈아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보험을 놔두며 더 썩듯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봤자 손실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보험을 증권 분석을 통해 어떤 안 좋은 보험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예전 100%, 90%, 현재 단독 실손,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 입원 시 3,000, 통원 시 10만원, 100% 보장되는 메리츠 화재 레디라이프 케어 실손보험이 있었어요. 이 상품은 통원비 한도가 1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입원 시에 3,000만원, 물론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 되는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척추질환, 디스크질환, 신경질환이 유일하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실손보험으로 전화하셔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시고 통원비와 입원비 한도를 높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암진단금인데요. 예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보일 수가 있으나 절대 노노!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유사한 진단금이 일반암에 비례해서 10% 혹은 20%밖에 보장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유사암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 보험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2대 질병 진단금이에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손해율 높은 진단금으로서 간주하여 진단금이 겨우 400만원, 많게는 500만원밖에 구성이 안 됐지만 지금은 1,000만원, 한시적으로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 보험보다 보장 구성이 높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 보험보다 요즘 보험이 보험료나 보장 대비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비예요. 예전에는 수술비라고 하면 7대, 16대, 24대 수술비가 전부였습니다. 가입 한도는 매우 적고 보험료 또한 매우 비쌌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만한 보험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질병 수술비를 비롯한 생명보험에서 데리고 온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64대, 77대, 84대, 101대, 106대 등 수술비가 많은 수술비가 탑재가 되어 예전 보험보다 보험료 및 보장 면에서 가성비가 최고란 겁니다. 최고! 관열과 비관열 구분이 되어 보장 내용이 예전보다는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장 한도 자체가 예전 보험보다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보험은 해약하기 전에 만기 환급금, 중도 해지금에 대한 의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평생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유지하시고 보장 혜택은 크게 유지하다는 게 계약자나 고객 입장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요. 납입했던 보험료 물론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알맞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 대비 보장 혜택이 매우 좋도록 설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고인물 보험은 휴지통에!